안녕하세요. 345상해외과의 한균환 원장입니다. 저는 가슴과 리프팅을 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. 보형물의 위치가 모티바 보형물 같은 경우에 위치가 그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딱 안정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보형물의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아주 고정이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그 피막 내 공간 안에서 보형물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. 그 이후에는 사실 보형물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습니다. 보형물의 위치는 변화하지 않고 나이 들면서 혹은 임신과 출산, 모유 수유를 겪으면서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내 가슴 조직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의 위치는 변화하지 않고 보형물의 위에 얹혀져 있는 내 가슴의 위치와 탄력, 피부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에 약간의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 모양이 괜찮았다가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조직의 위치라든지 모양이 바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모양이 바뀌었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. 보형물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. 압박불안은 모든 환자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결국은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잘 저스트 핏하게 잘 만드느냐, 보형물이 어느 정도까지 잘 위치를 하느냐,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압박불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차이를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요. 수술 직후에 압박불안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많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,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빈 공간을 빨리 달라붙게 해주기 위해서, 그리고 혹시 모를 출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뭐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기 위해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이외에는 보형물이 들어가서 내 피부와 살을 늘려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. 그동안에는 바깥에서 너무 막아주면 압박불화 같은 걸로 눌러주거나 막아주게 되면 오히려 피부와 조직이 충분히 보형물에 맞춰 늘어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이 약하다거나 피부가 약하고 늘어나기가 쉬운 피부인 경우, 아니면 뭔가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경우, 보형물이 안에서 그 안정화되기까지 시간까지 보형물이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공간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압박불화를 조금 더 오래 착용할 수도 있겠습니다.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압박불화라든지 스포츠브라 같은 걸 통해서 공간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약간 살짝 잡아준 다음에, 그 다음에는 피부가 좀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날 것 같으신 분들은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노브라 상태를 권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주일까지는 뭔가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잡아주는 걸 하고요. 그 이후에는 피부가 늘어나기까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뭐 한 달, 두 달까지도 노브라, 뭐 패치만 하고 노브라 상태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모양이 안정화되고 자리 잡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속옷을 입어도 되고 뭐 노브라를 해도 되고 괜찮겠죠.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일부러 노브라 상태를 수술하고 나서 한 달, 두 달간 권하기도 한다. 그 다음에 모양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브라를 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만 가슴 크기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슴이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스포츠 브라 같은 것들을 좀 입어서 가슴의 움직임이 많아져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변화를 잡아주는 편이 좀 더 좋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전해드렸던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열심히 노력하는 한균환 원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